혐의가 더 있습니다. 아, 또요? 자, 연장 씨. 네. 맞습니다. 이때가 아니에요. 이범수 씨에게 아주 어두운 과거가 있었더라고요. 네. 바로 이게 그 증거입니다. 내가 너 실수하는 거라고 그랬지? 단발머리만 했다면 삐뚤어지는 이범수 씨. 이게 바로 중2병보다 무서운 단발병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이범수에게 단발머리란? 이범수에게 단발머리란? 많이 하셨네요. 애정이죠,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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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과 애정. 그렇죠, 개성과 애정. 보면 대부분 진짜 잘 나가신 우리 배우분들 중에 와우. 이범수 선생님한테 배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김강우, 응. 김동완, 허성태, 그리고 하정우 씨가 제조였다고 합니다. 아, 근데 하정우 씨도 연기 배우신 거예요? 아, 조사 결과 중간에 환불을 해놨다고. 제 연기는 어떤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그 부천 영화제 있잖아요. 네. 국제영화제. 오프닝 저 킬링타임이라는 영화로 일단 한번 연기를 보시고 평가하시죠. 네, 자료를 한번 제가. 예, PCR 주세요. 전선의 자료. 네, 말이 필요 없죠. 이런 연기 또 없습니다. 다들 이지혜 씨 미역 연기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나왔네요. 네, 이범수 씨 어떻게 보셨나요? 미안해. 더 보는 분들의 심금을 울리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쫓기면서 촬영했나요 혹시? 네, 테이크가 많이 없었어요. 아, 느낌이 네, 그래요. 자본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네. 아시나요? 네. 바로 아시네요.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명장면 속의 이지혜는 지금 웃는 겁니까? 우는 겁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우는 거죠. 아시네요. 우는 거죠. 상식적으로. 정말 예, 상식적으로요? 네. 상식적으로 우는 네, 거죠? 네, 네. 저도 하나 선배님께 제가 가수잖아요. 네. 선배님께 하나 제가 볼게요. 예. 제 거요? 네. 뭐. 네, 이번엔 이범수 씨의 잘하잖아요. 합창 영상 감상하시죠. 진짜 방송 맞아요. 아, 무척 어려운 노래. 근데 선곡 자체를 네, 어려운 걸 하셨어요. 궁금한 게 네, 있어요. 그러면 네, 딱 저때 음이탈이 났을 때 네, 심정이 어떠셨나요? 아, 그게 아쉽죠. 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대부분 여기서 피식 웃을 수 있거든요. 네. 아이고, 있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포장을 받았는데 안병하신 것 자체는 굉장히 진정성 있게 하시는 거예요. 뚝심으로 밀어 붙입니다. 순간 근데 아차 싶긴 하셨죠. 아, 왜 그러냐면 무대 뒤에서 목 좀 축이고 준비하고 있다가 딱 전주와 함께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 프로 같은 경우에는 토크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최악이에요. 네. 목이 드라이한 상태로 들어갔군요. 네, 정말. 아니나 달라. 네. 아, 딱 음이탈을 하는데 에이, 뭐 내가 가수도 아닌데 뭐 이런 것도 다 사람 사는 모습 중에 하나니까 라는 네, 생각에 편하게 불렀어요. 근데 인간적인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이야기를 네, 나누다 보니까.